복음 스님의 영화 한물을 메는 불교 14강 부디즘 Refuge in Buddhism, The Three Jewels. 자, 오늘 이제 3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승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상가 is the third of the three refuges in Buddhism. 불교에서 3기 중에서 세 번째다.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승가인데, 불법승. 그러니까 common of all schools that the Arya Sangha is the foremost form of this third jewel as for recognizable current life forms. The interpretation of what is the jewel depends on how a school defines Sangha. For many schools, monastic life is considered to provide the safest and most suitable environment for advancing toward enlightenment and liberation due to the temptation and vicissitudes of the life in the world. 이제 이거는 티베트 라마들이 그 이제 수도원을 이제 사진이고 승가라고 하는 것은 상가는 불교의 3보 중 불법승 3보 중 세 번째 귀처입니다. 예, 모든 학파에 걸쳐 모든 부파나 뭐 종파에 걸쳐 공통된 것은 아리야 상가가 고상한 아주 성스러운 그런 상가가 이 세 번째 보석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는 것이고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 생명에 관해서는 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유파가 승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파에서 수도원 생활은 세상의 삶의 유혹과 부침으로 인해 깨달음과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그 이제 여기서 학파라고 그랬지만 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교의 부파나 종파에서 이제 말할 때 수도원 생활 절에 가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유혹과 이 세상이라는 건 모든 그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유혹, 세속적 욕망, 또 부침, 뭐 성공했다, 망했다, 뭐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그 부침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수도원 생활은 이런 것을 다 거기 세속적 어떤 삶의 유혹과 부침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가지고 깨달음과 practice 깨달음과 해방을 향해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번뇌로부터의 이제 말하자면 자유거든요. 번뇌로부터 번뇌를 다 제거함. 해방은 니르바나를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열반을 향해 나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이 절이 말입니다. 수도원이라는 게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가. 승가화합. 이 어떤 그 우리가 뭐 총림이랄지 뭐 사원이랄지 선원이랄지 이런 거는 이런 그 세속적 욕망과 유혹과 부침으로부터 멀어진 거기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그 깨달음과 열반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그런 환경이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상가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도 도를 닦는 곳이기 때문에. In Buddhism, Gautama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each are described as having certain characteristics. These characteristics are chanted either on a daily basis and Upasatha days. Depending on the school of Buddhism in Theravada tradition, they are a part of daily chanting. 그러니까 Gautama Buddha, 승가 각각 특정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제 이러한 특성은 불교 학파에 따라서 유파에 따라서 매일 또는 우파스나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포사타라는 게 있잖아요. 우포사타 포살 자자 이런 때 이제 계속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계목을 이제 애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염불, 테라바다 전통에서 그들은 매일 염불을 하는 것이 일부가 된다. 데일리 찬팅. 그리고 이제 승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승가를 이제 커뮤니티 이거를 얼마만큼 세속적 욕망과 유혹과 어떤 부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안전하게 그 도를 닦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열반을 향해서 열반을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잘 해놓은 그 안전한 곳이 이제 절이다 이거죠. 수행 공간이다 이거지. 그런 때문에 이 승가 이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승가는 이제 승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승중, 뭐 승려, 승단, 승리, 뭐 교단, 화합중, 또 출가중 이런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승가라는 것은 또 불교 그만의 전용 수로가 아니고 인도 종교 수로다. 모든 종교에서 사용했던 그런 말이고 또 이 뜻은 뜻을 보면은 이제 대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셈블리 이런 이제 의미고 이것은 고대 인도의 어떤 전통이면서 이제 단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자이나교라 할지 이제 불교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승가가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게 흘러왔고 출가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출가 또 제가 뭐 다 이렇게 이걸 포함해서 이제 승가라고 이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승가라는 말이 뭐 힌두교나 이제 자이나교보다는 불교에서 이제 쓰는 말이 됐죠. 지금은 현재는 이것을 중국에서 이렇게 한문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한역을 한 겁니다. 한역을.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 청정도논이라는 위수디마카라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어떻게 또 표현을 했나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본 것이고 또 승가제도, 승가의 그 시스템은 출가 중에서 출가 중. 출가 중이라는 것은 비구, 그 다음에 비구니, 비구는 몽크라고 그러죠, 몽크. 비구니는 넌이라고 그러죠, 넌. 그 다음에 사미, 사마네라가 있죠. 그 다음에 남자, 그러니까 비구가 되기 전에 이걸 노비스라고 해요, 노비스. 노비스. 사미니. 그 다음에 식차마라는 식차마. 식차마라는 이제 정학력. 이거는 이제 출가, 이제 3인이도 아니고, 그냥 불교를 이제 학습하는. 이렇게 해서 비구, 비군이 3이, 3인이. 또 식차마나. 식차마는 대개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걸 출가 5중이라고 그래. 출가 5중. 출가 5중. 비구, 비군이 3이 3이니 식참하나까지 해서 출가 5중. 대개 보면 이제 비구 비구니 3이 3이니들은 머리를 깎고 일정한 이제 그 계율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참하나는 머리를 길더라. 머리를 긴 젊은 여자들. 이거를 이제 정학녀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3이니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고 불교를 배우는 이 보면은 지금 상자부 쪽에 가면은 이제 있죠. 안전한 비구니도 아니고 3인이도 아닌
그리고 이제 비구계를 한전불교라는 거는 이제 한나라 시대, 한나라 시대 그 비구라고 하는 것, 비구계라고 하는 것은 대계라고 했어요. 비구계를 대계. 그다음에 이제 보살계, 보살계고. 출가인, 그다음에 이제 일본 뭐 얘기했는데 일본은 이제 식육치체라고 뭐 육식을 하면서 이제 철을 취한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승단 제도가 그리고 이제 각 나라 기타 국가의 지구의 승단 제도가 좀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이란 건 뭐냐, 제가 중이란 건 오바세와 오바이, 오바세 오바이. 오바세 오바이 합쳐서 제가 이중이라고 한다. 제가 이중, 제가 이중. 그러니까 출가 5중, 제가 2중. 그래서 7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7부중. 7부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 계율에서 이제 개차지범이라는 것이다. 개차. 개를 열고, 막고, 갖고, 범하는 뭐 이런 이제 얘기고. 이런 걸쭉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한역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출가 5중이라고 그러면 비구 비구니 3인 3인이 식참하나, 그리고 제가 2중이라고 그러면은 우파사카 우파시카, 우파사카 우파시카,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해서 승가인은 7중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승가인은 7중. 7중이라는 것은 출가 5중. 출가 5중은 비구 비구니 3이 3이니 식참하나까지. 출가 5중. 그다음에 제가 2중은 오바세 오바이, 오파사카 오파시카,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합쳐서 7중이 되는 게 7중. 대개 우리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죠. 사부대중. 사부대중은 출가 2중, 제가 2중, 비구 비구니 또 오바세 오바이를 사부대중이 하는데, 원래는 승가 7중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승가 7중. 7부대중. 7부대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승가. 상가, 이 승가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 승가라는 거는 어느 뭐 출가 5중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중까지 포함해서 7중이 함께 같이 운영해 가고 같이 구성원인 민주적 제도,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승가라 이 말이에요. 승가란 게 우리가 보면은 좀 뭔가 그좀 잘못되어 있죠. 승가라는 것은 출가 2중에 비구 비구니 또는 출가 5중 비구 비구니 3이 3이니 뭐 정학녀 식참하나 만에 그 어떤 전유물적인 그런 승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출가 5중과 제가 2중이 함께 구성원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이제 승가다, 승단이다. 굉장히 그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정립이 되고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고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본래는 출가 5중과 제가 2중이 합쳐져서 7중으로 구성된 그런 커뮤니티다,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보를 지금 쭉 이제 강의를 했는데, 물론 부처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부처님의 가르침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승가죠, 승가.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것을 실천하면서 또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보존해야 나가야 하는 주체가 바로 승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가는 7부대중이 함께 운영해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것은 민주적인 어떤 그 데모크라틱 소사이어티다. 이제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승가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출가승들만의 그런 어떤 폐쇄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출가와 재가와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이렇게 운영해 가는 그런 그 민주적인 이제 사회면서 민주적인 공동체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그 삼보에 귀의한다는 삼보에 귀의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그 승가에 대한 삼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